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 기술은 무엇입니까? 와,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. 제가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IoT. IoT는 IOI 아닙니까, 혹시? 아,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? 새로 그럼 나온 거 아니에요? 혹시가 아닌 것 같고요. 네. 네. IoT가 기반이 된 거 돼서. IoT가 뭡니까? 혼자만 그렇게 잘난 척 그만하시고요. 네. IoT. 네. Internet of Things. 네. 사물 인터넷이죠. 아, 그래서. 사물이. 그러니까 네.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군요? 조금 더 나가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.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. 네. 뭐, 예를 들어서 뭐, 침대. 또 IoT가 될 수, 그러니까 그 연결될 수 있고요. 가령 어떤 모습이 나의 자는 모습, 네. 그리고 나의 그 수면 습관, 수면 습관을 네. 통해서 그 다음 날의 컨디션을 예측해주고,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으세요,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네. 또 여자친구도 또 이렇게 메모리 해줄 수 있고. 그거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거기서 만약 오류나는 순간 집안 안에 침대 박살 납니다. 다른 친구한테.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얘기하고. 예를 들어 최욱 씨 여자친구가 있어요. 영숙이를 딱 입력해놔. 자, 영숙이를 입력을 영숙이는 몸에 열이 많아서 이불을 덮으면 안 됩니다.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? 이불을 얇은 걸로 갖다 주세요.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체온이 뭐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좀 한 2, 3도 정도 떨어지니까 맨 처음에 저녁 10시까지는 에어컨을 한 이 정도 유지하다가 새벽 2시쯤에 이제 끈다든지 알아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고 충분히 가능하죠. 네, 이렇게 이제 침대 굴곡을 이렇게 해서 체육 씨 좋아. 아주 괜찮은데 그 오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항상 안고 살아가야 되겠네요. 네, 영숙이랑 테이랑 몸의 그 열이 다르거든요. 테이가 누구야? 아, 그 예를 들면. 네.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IoT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한 모습일 수 있다. 네.